예, 기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경상도 콘텐츠진흥원 총괄본부장 채용 면접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구성을 조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동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30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안을 심사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2일과 3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과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운영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저희 발언을 신청하신 우창원 의원님, 김태섭 의원님, 이경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저희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송화동 북구 서우면 지역구 자유한국당 우창하 의원입니다. 원고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은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웅비하는 안동 세계를 꿈따라는 비전을 제시한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김세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로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권영세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취임 2년차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 사업들을 직접 챙겨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만 바라보는 시정수행을 운영을 수행해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무원은 오늘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군 발암물질 성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초복을 맞아 포크맨 월전리에 소재한 월전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이 경로당이 어둡다고 불편을 호소하여 천장을 본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7년 준공된 월전 경로당은 천장 마감대가 성면택스로 시공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성면을 1분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1분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지난해 난리를 겪었던 라동과 미세먼지도 1분에 해당합니다. 성면은 5대부터 사용하시면 단열, 매열, 저변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된 성면의 약 80% 이상이
지붕, 벽체, 바닥 타일, 천장 등 건축 자재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면에 노출될 경우 흉부질환, 폐하, 악성 중피족, 성면폐 등 인체에 매우 위험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57개 국가에서 모든 성면 함유 제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해 물질로 규정, 2009년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제품 외에 성면 제품 제조 사용 금지 등 단계적으로 조치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중공된 건축물에 함유된 성면은 경로당, 마을회관, 관공서, 학교 등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서 방치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안동시에는 현재 52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2009년 성면제품 사용제조 금지 전에 준공된 경로당이 약 440곳 정도가 됩니다. 2017년 성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2015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일제 조사를 시행한 후 학교와 어린이집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조사하거나 기항인된 건축물의 성면 제거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제라도 경로당 및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성면 택시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일제조사를 거쳐 공공시설은 해체,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성면 노출에 위험성이 큰 건물은 사용을 중지하거나 성면 철거 건축물 주인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관되겠지만 필요한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성면 해체, 제거 비용을 지원한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천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임태섭 의원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5분 저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남성면 2만면 강남동 지역구 임태섭입니다. 본 의원은 일상에서 쉽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제품 등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 트렌드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람에게 이로운 미생물을 배양한 친환경 유형 미생물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로 알려진 EM 발효액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유산균, 효모, 고소균, 강합성균 등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새로운 개념의 유용 미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91년 EM이 도입되어 먼저 자연농법에 사용되었고 최근 부패 억제, 금속과 식품의 산화 방지, 하초 가꾸기, 머리 감기, 신발장 탈취, 주방 청소 등 일상생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생활 환경 분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학 원료의 독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강력한 자정 능력으로 자연을 소생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M은 농작물의 생육 촉진뿐만 아니라 합성 비료로 황폐진 땅을 복원하거나 음식물 악취 제거, 수질 정화 작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인체에 무해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합성 화학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100% 천연재료로 만들어져 유해 물질을 일절 함유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합성 세제 대신 EM을 사용해 청소와 소독을 하면 질병 저항성이 높아져 잔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EM 발효액을 분무기에 담아 백지 곳곳에 뿌려주면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어 아토피와 소화기 피부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EM을 사용하면 화학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을 포함한 낙동강 수계의 수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천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부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EM을 활용한 하천 정화활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높아진 환경인식에 눈높이를 맞춰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EM 발효액을 무상 보급하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친환경 인식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제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환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동시에서는 먼저 유동인구가 많은 동지역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배합 및 공급폭기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복합기를 설치해 차츰 보급을 늘려나가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청정 안동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EM 활용 공고 캠페인과 더불어 친환경 제품 제작 교육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보급이 환경보호를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활 속 환경오염 줄이기를 매일 실천한다면 우리 시는 친환경 생태 도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부터 일상에서 유해한 합성 세제 사용을 줄여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작지만 아름다운 친환경 실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강비 경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얼른 자기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란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은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에 있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동시 인구가 2015년 17만 596명에서 2019년 7월 16만 26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도 좋고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 전 타지역 의원님과 전화통화 중 참으로 부끄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안동에는 물놀이 시설이 없으니까 안동에서 오는 물놀이객으로 우리 지역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기 불편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동 시민들에게 주로 물놀이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영주 문정 야외 물놀이장이나 의성 정국 박물관 물놀이장 등 안동보다는 인근 지역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안동 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물놀이장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현재 안동시에는 대명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천리천 어린이 물놀이장, 시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농업기술센터 물놀이장 등 네 곳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명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은 거리상으로 멀어서 안동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천리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영유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은 시설이지만 일반 시민에게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만 개방하고 평일에는 단체에 개방해서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 대표 물놀이장이라 할 수 있는 시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시민들을 위해 생존수영,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며 안전관리도 잘 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물놀이장은 물놀이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물놀이장은 있지만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갈 수 있는 물놀이장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안동시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 지역으로 가지 않고 안동시에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놀이터는 어떤 곳일까요? 지나치게 일정하게 설계된 놀이터는 아이들의 자립심과 모험정신을 방해합니다. 기존의 놀이터들은 색깔만 요란하고 행동은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너고 올라가서 내려가라는 학본이 있는 것처럼 새롭게 놀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아주 작은 위험도 사전에 차단되는 습관인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정형화된 놀이터는 아이들의 사고를 하나의 틀 속에 가두어둡니다. 아이들이 몸으로 부딪혀 자연스럽게 이치를 깨우치게 되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살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힘도 기를 수 있겠죠. 아이들은 스스로 능력을 끌어올려 위험과 맞섭니다. 아이들 스스로 더 놀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넘어져본 아이만이 일어설 줄 압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자연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안전한 환경 개선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안동시로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다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다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안동시장이 제출한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본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에게 세출 예산안 중 17억 310만 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고 그 외 일반회에게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에게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산 내용은 전자예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19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시고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고 양계심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네, 조다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19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안동시의회 입법 및 법률공무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시의회 입법 및 법률공무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가는 전문가의 전문가 지원을 받아 의원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강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안동시의회 입법 및 법률공무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양기심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안동시의회 입법 및 법률공무원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협정 제3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4항 안동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5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전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6항 안동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협정 제8항 안동시 국가보험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9항 안동시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10항 안동시 공무 실버주택 특별회계서 증액 운영 조례안, 의사협정 제11항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안동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12항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협정 제13항 안동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협정 제14항 안동시 성성현 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이동관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이동관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은 반행정구역을 정비하고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임금반을 통폐합하며 신축 아파트 내 반신설과 세대수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명륜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치매에 대한 예방정책과 치매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정원 4명을 증원하고 부서장의 진열 및 기간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차세 감면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안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부결된 도산면 택의 문화복지공간 조성 신축안 외 4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위문금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사망위로금 인상 및 보훈 예우 수당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전몰 군경 유가족까지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공공실거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영구 임대 주택인 안동시 공공실거주택 운영으로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 및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안동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 등급 관련 용어를 사용 중인 조례 10건을 일괄 정비하여 자체 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과 운영과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의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선성면 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선성면 문화단지 내 체험단지 관람료 면제 대상자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현장학습, 인솔 담당교사 및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사항교육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한 계신 것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내용이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안동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안동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포자는 내용이 없으십니까? 이유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안동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5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전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포자는 내용이 없으십니까? 이유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와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6항 안동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웃들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청년노동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청년노동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공공실거주택 특별가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얘기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공공실거주택 특별가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안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시리가 토론하시고 양지식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안권을 원한 대로 가격고 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결정 제11항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안동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안권을 원한대로 가결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2항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보답권을 원한대로 가결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4항 안동시 선성형 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료합니다. 민태석 부위원장이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4항 안동시 선성형 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5항 안동시 전통시장 및 선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16항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결정 제17항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권 의사협정 제18항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19항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20항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21항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22항 안동시 수도복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협정 제23항 안동시 이건육성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상근 위원장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선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해드린 안동시 전통시장 및 환경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전통시장 및 환경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환경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안동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입니다.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과 미래 도시 공간 구조를 제시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공공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동시 공공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동시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상위 법령으로 제명 및 조문이 재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 세부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안동시 수도 부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의 유치원과 가정을 추가하고 국내 누수에 따른 감면 기준의 구체화 및 상입 운영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입니다. 안동시 임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 인하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임업, 산림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실정으로 임업인과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 및 담당 소장의 재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전통시장 및 환경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개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 제시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결정 제15항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양기신 분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5항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16항 안동사당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양기심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16항 안동사당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10항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양기심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17항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18항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한대로 가결하자 하는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18항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19항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신 분 양기심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한대로 가결하자 하는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19항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0항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이 안 계신 분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20항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1항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이 안 계신 분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21항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2항 안동시 수도부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유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22항 안동시 수도부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4항 안동시 임업육성지원조례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고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권을 원한대로 가격 보장한 데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24항 안동시 임업육성지원조례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강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분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자체 간담회가 있사오니 의원님께서는 2층 회의실로 지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